자, 우리 이제 오늘 Twinkle Twinkle Little Star를 조금 한 소절만 배우고 그 잘 되면 이제 계속 더 배우고 안 되면 이제 다음으로 빌 건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영어를 이제 많은 지식을 아는 것보다 말할 수 있는 어떤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필요하거든. 근데 그 자신감이라는 게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생기는 건 아니지. 그래가지고 노래를 따라 하려면은 그 평소 노래방 가본 친구 부모님 따라가지고 몇 년 전에 한 5년 전에 노래방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. 그렇구나. 그래, 여러분들이 노래방 갈 나이는 아니지. 그렇지. 그러면은 그건 어떠니? 여러분들 저기 학교 뭐 동요 부르기 대회 이런 거 있잖아. 노래 부르기라든가 음악 시간이라든가. 그 나는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그래도 이제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다. 노래를 잘 못 불러도 나는 난 부끄럽지 안 부끄럽고 그냥 노래를 부를 수 있다. 그럼 나는 세다. 그러면 다른 사람들 앞에 노래 부르는 게 너무 부끄럽다. 됩니다. 오케이. 그렇구나. 자. 왜 부끄러워하게 됐을까? 혹시 이런 경험들이 있니? 어릴 때 틀리는 거를 싫어. 근데 여러분들이 싫어 틀린 게 이제 싫을 수도 있는데 혹시 어릴 때 노래를 부르는데 틀렸는데 막 주위에서 막 웃고 막 놀렸니? 그런 기억들이 있니? 다른 친구가 불렀을 때 누가 웃어가지고 나도 그렇게 돼요. 다른 애들이 웃을까? 샐러드 그린 샐러드. 난 안타까운 것 같아. 자, 노래랑 영어랑 비슷한 부분이 많아.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. 그리고 노래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우리는 처음부터 이제 이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. 그렇잖아. 노래도 정말 잘 부르는 사람 몇 명 빼고는 보통 사람은 부르다가 중간중간에 틀리지. 그렇잖아.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공통점이 있어.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20년 정도 학생을 수업하면서 느낀 거는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래를 이렇게 그 겁먹지 않고 다른 친구가 웃건 말건 그냥 이렇게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친구들이 노래를 잘 못 부른다고 해도 외국어를 빨리 배우는 경향이 있어. 그렇겠지. 자. Once again? Oh, yes, you may. Oh, good job. 박수. 그래서 조금만 따라해보고 아마 노래를 이제 부르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많이 좀 힘들 것 같아. 노래를 막 억지로 시키면은 근데 우리가 차차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. 차차 바꿔나가야 돼. 차차 바꿔나가야 돼. 셀리는 내성적인 거 같니? 셀리 자신 내성적인 것 같아. 노래는 내성적이란 말은 아니? 약간 노래는 그 자기가 내성적이라고 생각해. 반반. 그냥 중간. 버블은 어때? 버블. 반반. 중간. 오케이, 왔다 갔다.
오케이. 자, 그러면은 우리 몇 소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. 네, 트윙클 트윙클 트윙클. 따라해봐, 따라만 합니다. Twinkle, twinkle. Twinkle, twinkle. Little star. 자, 잘 따라하는 쪽 플러스. Right. Twinkle, twinkle. A little star. Okay, 묶어서. Twinkle, twinkle, little star. 어, 미안해. 자, once again. Twinkle, twinkle, little star. 자, 따라해보자. 어. 자, 한 번 더 해보고 안 되면 오늘 노래는 오늘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. 자, 잘, 잘 따라하는 종료? 어, 플러스 네 쉬는 시간 게임 우선권 1, 2, 3, 4 Twinkle, twinkle, little star 한번 해볼까? 오케이